자, 오늘은 신나는 펭귄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먼저 세모를 두 번 접었다 펴줍니다. 색깔이 있는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서 위에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다시 펼쳐서 한 번 더 위에서 아래로 접어주세요. 다음 접힌 선에 맞춰 한 번 더 내려 접습니다. 뒤집어서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을 접어줍니다. 가운데 선에 맞춰 위에서 아래로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가운데에 맞춰 접어주세요. 아래쪽을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양쪽을 바깥으로 접어줍니다.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양쪽 윗부분도 접어주세요. 뒤집으면 짜잔! 펭귄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와 눈을 예쁘게 꾸며줄게요. 짠! 이렇게 해서 신나는 펭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펭귄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